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보는 세계사를 설명하는 김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국, 그리고 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아마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19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의 GDP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19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인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이제 서유럽, 특히 영국이라든가 이제 또 아메리카, 미국, 자, 이런 국가들의 GDP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 세계 GDP 또는 전 세계 헤게모니, 전 세계 부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의 패권이 어디로 기울어졌는가라고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실크로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크로드는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걸 말하는데요. 저 과거에 북방민족들이 이용했던 초원길이라든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단길, 그리고 인도양을 거쳐서 연결되는 일종의 바닷길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사실 연결된 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길들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들과 상품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전염병이 같이 이동했던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길가를 따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동했던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비단인데요. 이제 이 비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뿐만 아니라 중국의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특히 유럽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이제 도자기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차, 그리고 인도의 차가 있는데요. 특히나 인도의 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인도에서 수입되는 홍차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이 마시기 굉장히 떫고 사실 굉장히 썼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이런 차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시켜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차의 떫은 맛을 좀 줄이기 위해서 차를 부드럽게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마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차에 우유를 넣어서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밀크티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부드럽게 마시기 위해서 우유를 넣는다던가, 좀 차를 떫은 맛을 이제 얇게 하기 위해서 차에 설탕을 넣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시아에서 많은 상품들이 유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상품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또 이에 대한 일종의 동경, 또는 부러움, 혹은 아시아 상품을 가져와서 유럽에서 판매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애프터눈 티 세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영국에서는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 되면 이렇게 애프터눈 티를 마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단한 다과를 곁들이는데요. 자, 이렇게 티를 마시는 습관은 사실은 영국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라기보다는 인도라든가 중국에서 차를 수입해서 마시면서 나타났던 일종의 습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는 습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밀크라든가 설탕, 이런 것들이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품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에서 많은 상품들이 유럽으로 건너왔지만, 실제로 영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양모였는데요.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양을 방목해서 길렀고, 실제로 그런 양털을 짜서 만든 양모가 영국이 자랑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양모의 퀄리티를 상당히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전 세계에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수출하는 양모의 퀄리티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수출하는 그런 어떤 상품들을 중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수입할 이유도 없었고 영국의 물건을 중국인들이 구매할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 오늘날은 물론 전 세계의 이제 화폐의 기준이 금이지만 그 당시 전 세계 화폐의 기준은 바로 은이었습니다. 자, 전 세계 경제가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은이 바로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바로 이제 이렇게 전 세계의 은이 어떻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루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결국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영국은 이제 이미 아메리카로 진출해서 특히 중남미 아메리카로부터 굉장히 많은 은을 가져와서 재정에 도움이 되었던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과는 다르게 실제로 은을 막대하게 가져올 수 있는 식민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 볼리비아 지역입니다. 포토시라고 불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묻혀있는 은광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은광에서 상당히 많은 은이 유럽으로 유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유럽으로 잠깐 흘러들어온 은의 대부분은 다시 중국과의 교역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의 대외무역 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만회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영국에서 생산하는 양모 이외에 어떤 상품을 중국에 팔았을 때 중국과의 교역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영국인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국과 중국의 교역 그리고 은의 글로벌 유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